안녕하세요. 네, 안시성은 제목 그대로 명량해전과 더불어 기적적인 승리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안시성 전투를 소재로 한 용화입니다. 네, 간단하게나마 역사를 말씀드리면 당시 당나라의 태종이 고구려를 호시탐탐 벼르던 중에 연계 소문이 왕을 죽이는 반란이 일어나자 그걸 빌미로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네, 워낙 대단한 기세로 승승장구하다가 마침내 안시성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네, 만만하게 봤던 것과는 다르게 거센 저항에 부딪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네, 당나라로서는 수십만의 병사를 가지고 네, 일개 성 하나를 함락시키지 못해 발이 묶였으니 기가 찰 만도 했겠죠. 급기야 긴 시간 동안 준비했던 회심의 일격마저 실패하자 끝내 포기하고 돌아가면서 3개월에 걸쳤던 전투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극적인 승리를 거둔 전투로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네, 기대를 갖게 한 동시에 역사 왜곡과 고증 등의 문제로 적지 않은 비판도 받았습니다. 대다수의 관객들에게는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으나 네, 그런 쪽으로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이 영화의 대전제부터가 거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아마 시작하고 10분 안에 불쾌해지실 것 같은데 그렇게 창작대 역사라는 풀기 어려운 난제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네, 이 영화는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만약 네, 여러분이 안시성을 보시려고 하신다면 하나는 완전히 포기해야 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단점부터 얘기하면 다른 걸다 떠나서 이야기로 보나 캐릭터로 보나 각본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네, 한편의 영화로서 관객의 눈길을 잡아두기에는 매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명량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명량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영화의 중심에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순신 장군이 영화를 이끌고 가죠.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라서 안시성은 변화를 주고 싶었던 건지 역사에 없었던 가상의 인물로 보이는 사물을 등장시킵니다. 그가 등장하면서 이 영화는 이를테면 안시성 전투를 관찰자의 시점에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양만추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과연 5천으로 20만을 상대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 등을 네, 안시성 외부의 인물인 사물의 시점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냥 그러다가 맙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처음에 사물을 보면서 남주혁 씨가 네, 연기력 때문에 말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의외로 네,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맡았구나 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인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비록 사물과 양만춘의 관계나 네, 그걸 통해 뭔가를 보여주려는 방식은 소위 말하는 브로맨스 영화에서 자주 봤던 거라 상투적으로 느껴지긴 했으나 네, 감독이 원하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선 효과적인 장치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정작 영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사물의 역할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맙니다. 네,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주인공이 아니었고, 네, 덩달아서 관찰자의 시점으로 본 양만춘과 안시성 전투라는 테마도 일찌감치 버린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명량의 이순신 장군처럼 이 영화에서는 무엇이 또는 누가 중심을 잡고 있을까요? 그런 게 없다는 게 가장 큰 패착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명량은 이순신 장군을 중심에 놓고 네,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끄는 과정을 잘 보여준 반면 네, 안시성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이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하는 척 하다가 네, 있으나 마나한 캐릭터로 취급하고 그 와중에 네, 양만춘의 존재감마저 크게 두드러지진 않고 네, 설상가상 그 외의 수많은 배우들이 연기한 캐릭터들도 하나같이 제 몫을 못하거나 정신만 사납게 만듭니다. 일각에서는 네, 남주혁 씨와 설현 씨의 연기력에 대해 미리부터 우려를 표했지만 네, 그 전에 먼저 각본부터 탓해야 합니다. 네, 두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배우들이 연기한 캐릭터들도 이야기의 구심점이란 게 없으니 죄다 제 멋대로 놀거든요. 네, 조연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는 건 네,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러면서도 결국 모두의 사연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야 하는데 그게 아주 미약합니다. 단지 안시성에 있던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에서만 그치는 수준이니 산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바람에 다들 영화의 재미와 완성도를 높이게 도와주는 조연이 아니라 앞장서서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도록 내몬 꼴입니다. 각본도 각본이지만 일부 배우들의 연기도 뭐 그렇습니다. 남주혁 씨나 설현 씨는 뭐 예상하고 있던 바라서 놀랍지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네, 초능력자에서 처음 봤을 때 개성 있는 외모만큼이나 연기도 꽤 잘한다고 생각했던 정은채 씨가 네, 정은채 씨가 연기한 캐릭터는 당최 네, 이 영화에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장과 의상에다가 헤어스타일까지 일본의 여인을 떠올리게 해서 거부감을 갖게 하더니 캐릭터 자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네, 연기마저 엉망입니다. 누군가는 또 서련씨에다가 정은채씨까지 그러니까 여성 캐릭터가 이상하게 그려졌다고 욕할 수도 있겠으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안시성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캐릭터가 모조리 다 엉망입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라면 조인성씨의 연기가 걱정했던 거에 비하면 좋았다는 거? 뭐 칭찬하고 싶은 정도는 아니지만 뜻밖에도 네, 뻔하다면 뻔한 레퍼토리인 일장 연설을 하는 장면이 은근히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딱 그 장면만 양만춘이라는 캐릭터가 돋보였지 나머지에서는 뭐 뚜렷한 인상이나 매력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혹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영화를 마냥 졸작으로 치부하긴 또 아깝습니다. 네,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나 네, 커다란 결점을 만회하는 액션이 있거든요. 네, 할리우드 영화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네, 안시성의 액션은 시쳇말로 최고의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뭐 실제로도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됐는지는 네, 제가 확인할 순 없지만 네, 공성전을 굉장히 짜임새 있게 구성했습니다. 네, 특히 전 첫 번째 공성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네, 무식하게 전투를 치르면서 과격한 액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단계를 차례대로 밟아가면서 거기에 맞춘 전략을 발휘하니까 마치 네, 기승전결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충실하게 전달됩니다. 다른 데선 볼품없는 캐릭터들까지도 네, 저마다 다른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공성전에서만큼은 크든 작든 개성을 뽐냅니다. 네, 오죽했으면 영화 전체를 이렇게 잘 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마저 가졌습니다. 네, 스케일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CG가 좀 어색하다거나 네, 기름 주머니에 불화살을 쐈더니 무슨 폭탄처럼 벙 터지는 등의 문제점은 있지만 네, 한국 영화로 한정해서 이 정도의 완성도라면 네, 기꺼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공성전에서는 촬영도 굉장한 공을 들였다는 걸 역력하게 알 수 있었는데 네, 안시성은 한국 영화로는 드물게도 로봇을 제대로 활용한 영화였습니다. 네, 암살이나 군함도도 도입했던 걸로 기억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네, 한국 영화를 보면서 로봇으로 촬영한 장면이 인상적이라는 느낌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할리우드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썼는데 대표적인 예가 그래비티입니다. 네, 지난번에 시사회를 마치고 GV 시간대 로봇으로 촬영한 장면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 업그레이드의 가이드 리뷰에서 네, 주인공에게 걸맞은 기계적인 액션을 보여줬다고 칭찬했던 장면도 네, 로봇으로 촬영한 겁니다. 안시성에서는 캐릭터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로봇으로 액션을 촬영하고 네, 슬로우 모션까지 걸어서 새로운 볼거리를 연출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네, 캐릭터마다 한 번씩 다 보여주다 보니 좀 남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네, 영화상에서는 분명 성에서 싸우는 건데 네, 세트에서 촬영한 티가 나던 게 아쉬웠습니다. 네, 확실히 할리우드에 비하면 아직은 완성도가 부족하지만 네,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네, 첫 술부터 배부를 순 없으니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끝으로 네, 공성전이 벌어지면 음악까지 조화를 부려서 더 높은 만족도를 주니까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를 보실 거라면 나머지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네, 액션에만 집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마 그럴 요량으로 관람하신다면 적어도 크게 후회하진 않으실 겁니다. 네, 다행히 공성전의 분량도 많고 네, 사실 이런 영화를 집에서 보면 액션마저 스케일이 제대로 와닿질 않으니 네, 더더욱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